이번에는 아가동산 아시죠? 교주 김기순 씨. 1940년 11월 1일인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방송이. 그 뭐 내려라 뭐 이러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. 아마 뭐 그분한테 이롭게 되진 않을 걸? 아, 뭐 내리거나 이러지 않았나? 없는 얘기를 갖다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했던 거니까. 제복은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제복은 있지. 근데 그게 뭐 자기도 이제 80이야 이제 좀 있으면 내일모레면 갈 때가 됐잖아. 네. 두렵지 않은가 몰라. 신이란 존재가 무슨 일개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니?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지 어떻게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냐는 거지. 그건 아닌 것 같고. 아무튼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뭐 지금 뭐야 이 세상에서 다음 생을 봤을 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. 뭐 넷플릭스에도 뭐 방송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땐 그분이 그 사주가 맞다면은 그 양반한테 안 좋은 운이고 안 좋은 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걸 얻지는 못할 것 같아. 향후 미래는 좀 어때요? 뭐 나이 다 드셨는데. 솔직히 입에 담기도 싫은데 곧 신 만나겠지. 그분이 말하신 신이란 분들 만났을 때 얼마나 혼이 날지 얼마나 무서울지 그거를 경계한다면 지금 어딘가 제대로 참회하고 저지른 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참회하는 게 우선이겠지. 아니 돈 많겠죠? 당연하지. 쉬운 말로 뭐 영화의 대사도 있잖아. 파이프에 묻고 뭐에 묻고 어디다 묻으면 못 찾는다고. 아유 제대로 묻어놓으셨겠지. 그 밑에 후손들이 또 평탄하시겠지. 대대손손 악업을 쌓아가겠지.